그러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정은 씨 화보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왕자였어. A컷, 세이미. 야. 야. 제목은 순수의 시대. 아, 순수의 시대? 멋있다, 멋있다. 네. 어떤 부분이요? 아, 되게 순수해 보이고 뭔가 교감하고 이런 느낌이 말과 그 사람이 교감하는 그게 얼마나 순수한 느낌이야. 되게 둘이 친해 보인다. 말이랑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 교감이 확실히 있다. 휴머니즘 좀 있는 영화 포스터 같기도 해요. 마음이 들어주는 느낌이에요. 맞아, 이거는 난 제목 떠올랐어. 뭔데?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뭔 먹었냐? 난 못 먹었다. 아, 그런 느낌 있다. 주인공인 연정우 씨는 어때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네. 아, 만족하고. 역시 오랜만에 자고. 푸사각? 푸사각. 푸사각. 오케이. 정훈이 형 푸사 한 10년 만에 바꾸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뭐야, 미컷이야? 아, 이거 푸사각인데? 아니, 이거는 집에 거야, 이컷. 이거 집에 걸어놔야 되겠네? 오! 우와, 브라보! 와, 선생님! 와, 이거는 진짜 누워서 찍으신. 네. 와, 선생님 난리 난다. 이거 너무 멋있는 게였어요, 이거? 와, 감사합니다. 거장은 다르다. 와. 순수의 시대. 저는 그냥 셔트만 눌렀어요. 아이, 겸손. 아까 막 누우시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둘이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가 내가 아니기를. 아, 진짜 형이 너무 잘 나와서. 퐁당퐁당이죠. 두 번째가 제발 나만 아니면 되는데. 문세윤 씨 사진. 섹시 터프가이였어. 국가극이야, 잘 봐. 오케이, 정면 승부야. 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달리고 있는 것 같아. 표정 연기 너무 잘했어. 아니, 달리고 있잖아. 우와. 말이? 말은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다이나믹. 말은 이런데 형. 봤죠? 현장 분위기 봤죠? 근데. 와, 다들. 진짜 달려가. 배운 줄. 야, 기가 막혀. 야, 놈놈놈 시즌2들하면 전화 오겠어. 오겠는데? 이상한 놈, 나쁜 놈? 또 뚱뚱한 놈으로? 그렇지. 어? 한 제목 나왔죠? 이상한 놈, 나쁜 놈? 뚱뚱한 놈. 빨리 뭐 자랑하고 싶어. 우와, 어떻게 이렇게 달리는 척을 잘해? 말은 가만히 있었는데 달리는 척을 엄청 잘해. 한창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진의 진정성이 정말 리얼하게 담겨있어서 고른 컷이에요. 거의 이거 뮤지컬 뭐. 이거 약간 이런 느낌. 가자, 샤워하러. 수고했다, 안아주고 이제 가자. 같은 곳을 바라보잖아, 말이나. 거의 다 갈았어, 다 갈았네지. 이게 A컷이, 야, 고민 많으셨겠습니다. 정말 다 좋아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아, 되게 마음에 들어하네, 아, 정말. 약간 감동받은 눈빛인데, 지금? 내가 태어나서 가장 멋진 사진 찍은 것 같아. 오, 진짜로. 저렇게 찍을 일이 내가 뭐가 있겠어. 그치. 근데 나 이렇게 되니까 진딘께 기대되네. 아니,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서 갑자기 야,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다음 누구지? 화보는 라비 씨의 화보. 라비 거 궁금해, 라비 거. 라비 우주에서 온 라비. 우주로 가잖아, 우주로.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지배자. 지배자? 야, 일렉트로닉. 우와. 마음에 들어. 우와. 마음에 들어. 야, 되게 유명한 DJ 같다, EDM. 너무 마음에 들어.
우와, 약간 아, 되게 힙하게 나왔어요. 우와, 우와 진짜 힙하다. 지배자. 지배자. 지구까지는 못하고 말들만 정복하고 가는 느낌으로. 균형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야, 이렇게 되면 난 B컷도 기대돼. 오! 예! 오! 와, 그래! 야, 나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 이거,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와, 이거 멋있다. 보통 말하고 찍을 때 이런 컨셉으로 잘 안 찍잖아요. 그렇죠, 네. 의상이나 이런 게. 그게 되게 유니크해서 정말고. 오, 진짜 멋있다. 아, 말도? 아, 좀 다른 컨셉, 의상 컨셉을 찍어도 멋있겠구나라고 배웠어요. 네. 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다. 어,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상하고 좀 안 어울릴 줄 알아. 다음 앨범 컨셉은 은갈치다. 어, 구두. 전화. 와, 멋있는데? 야, 잠깐만. 밥을 누가 먹어야 돼? 야, 너무 헷갈린데? 그죠? 밥을 누가 먹을 수 있을까? 이걸 특수를 먹일 수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섯 명을 다 밥을 먹이는 게 저의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력이, 다 매력이 달라.